쓸데없는 거 빼고 상황이 안 맞는 거 뺐습니다. 이렇게 계속 나갈 거냐 아니면 하루를 쉬게 하는 거냐 이 차이야. 하루를 온전하게 하면 지난번에 좀 힘들다 이렇게 너무 일이 계속 많다 이렇게 하는데, 그래서 원래 생각한 게 두 개, 일주일에 두 개 내는 거지. 근데 앞으로는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아질 거란 말이야. 지금 이제부터 그거 내일 뭐가 하나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건 이제 RNA 시퀀싱하고 멀티오미스 지금 자료를 받아갖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인한 건데 달걀만 하나 먹고 싶어. 사실 여기 뭐냐면 사실 여기 이제 유명한 집인데 라고 하는데, 그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소머리 그때 수고 시킨 거고요. 여기 오늘 보니까 계란말이 하나 정도 먹을까? 아니면 여기 그러면 아우 바지락 해장국 하나 먹을까? 근데 제대로 찍고 있는 거야?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먼저 망가지면 제 PD가 알아서 하겠지. 그래서 편하게 괜찮아. 와 대박! 원래 소주 한번 사줘야 되겠다. 사주는 항상 감사합니다. 근데 이렇게 이게 한국에서 저보다 이 연배가 이렇게 건강한 저는 처음 봤습니다. 어휴, 난 진짜 고맙습니다. 정말. 정말 고맙습니다. 아니 어지간히 건강해야지. 진짜 고맙습니다. 아니 무슨 40대도 아니고. 근데 인물은 좀 없잖아요. 하나님을 참 공평해. 인물이 멋지지. 인물 생긴 거는 좀 조금 딸리는데 건강하고 남긴다. 여기다 얼굴이 잘생겼어 봐. 이러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. 저, 근데 선생님은 미나 우리 선배 좀 이따 얘기하고 선생님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. 전주 출신들이 그때 서울대에 많이 왔었어요. 전주고등학교 혹시 아세요? 전주고등학교가 공부 잘하는 게 당구였죠. 그래서